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종현입니다. 예,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이죠. 아, 지금 여기 앞에 예, 곤드레 꽃들이 보라색으로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는지 이제 하나 둘씩 이파리들이 예, 시들어가고 예, 또 고사하고 있어요. 예, 곤드레 꽃이 이쁘게 피었습니다. 아, 가을이 한창인데요. 예, 여기 저기 가을로 아주 그냥 물씬 가을이 예, 풍기는 그런 곳입니다. 아, 여기는 화안면의 해피동이라고 그래요. 화표동인데 정선 말로 정선 사투리로 화표동 하기가 좀 못하니까 해피동이라고 그래요. 해피동. 아이 그 뭐 저 해피동에 그 뭐 그 아는 형님이 그서 있잖아. 해피동에서 뭐 아는 형님이 오늘 술 한잔 하러 오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뭐 해피동 가서 오늘 술 한잔 할까? 이리는 해피동입니다. 제가 오늘 해피동에 왔는데요. 아, 여기 아주 멋있는 흑벽집이 있어요. 빈집이에요. 아, 빈집이고요. 아, 이 흑벽집이 있는데 이 흑벽집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저기 앞에 흑벽 보이시죠? 예, 예 흑벽이에요. 아, 이 집에 사람이 안 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아, 예, 여기가 큰턱길. 아, 주소로 얘기하면 큰턱길이에요. 아, 이 고양이가 여기가 주인인지 고양이가 오늘 저를 맞아주고 있네요. 예, 고양이 녀석이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아, 여기 집이 이 옛날 이 집이죠. 여기에는 문풍지를 바르는 예, 그런 문이 있고요. 여기 앞에 툇마루가 아주 이쁜 툇마루가 이렇게 있어요. 툇마루가 아주 너무너무 이쁜데요. 예, 전기 시설도 되어 있었고요. 예,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쪽에도 이렇게 창고 겸인가요? 예, 좀 문을 더 떼가지고 아니 벽을 좀 더 떼가지고 이렇게 문이 있을 거예요. 이쪽 앞에는 화목으로 쓰려고 이렇게 화목을 준비해 놨는지 화목이 이렇게 잔뜩 있는데요. 무슨 빨간 버섯들이 이렇게 많이 돋아나 있네요. 아, 최근까지 사람이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이쪽에는 전기 계량기가 있는데 여기 수도도 있어요. 이렇게 수도도 있고 옆에는 큰 길이에요. 이렇게 큰 길이고, 우리 뚜꺼비 집. 아, 뚜꺼비지. 네. 차단기. 네, 뚜꺼비집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이렇게 옛날에 그 선을 이렇게 배선을 해나간 부분들이 보여요. 선을 이렇게 배선을 해나간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는 흑벽이에요. 이게 다 흑벽이에요. 아, 흑벽. 다 흑벽입니다. 흑벽. 예, 네, 다 흑벽이에요. 흙에다가 이렇게 회칠을 하기도 했고요. 흙벽 위에다가 세면을 갖다가 좀 바른 그런 흔적도 있어요. 아, 집을 내부는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문이 여기 자물쇠가 이렇게 잠겨 있어서 뭐 자물쇠는 뭐 슬쩍 열면 또 열리기도 하겠다. 아, 이거 열리게 돼 있네요. 한번 내부를 한번 볼까요? 아, 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침대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창문도 있어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가 내다 보이기도 합니다. 집을 정리를 하면 금방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이렇게 또 문이 있고요. 등, 아주 옛날에 오래된 등. 예, 이런 등이 이렇게 매달려 있죠. 예, 아주 멋진 집인데요. 침대가 있고요. 여기는 당장이라도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종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집이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이 집은 당장이라도 누군가 와서 잠깐만 정리를 하면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혹시 이 집 주인을 알아보고 누군가가 필요하면은 혹시 집을 좀 임대해 줄 수 있냐고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 집을 제가 좀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기 전까지는
저에게 또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제가 여기 이 길을, 이 집을 제가 좀 여쭤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길이 이렇게 있어요. 가을이 아주 그냥 넉넉한 가을이죠. 집은 이렇게 무너진 부분들은 금방 수리를 하면 되겠죠. 수리는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붕은 함석이에요, 함석. 함석이라서 비가 오면 빗소리 아주 끝내주죠. 이렇게 집 옆에는 이렇게 이게 이 집 텃밭이겠죠? 예, 이 집 텃밭인 것 같아요. 이 집 텃밭이니까 충분히 뭐 이렇게 활용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주위에는 단풍들이 지금 너무너무 이쁘게 들었고요. 아주 끝내줍니다. 앞에는 이렇게 하우스도 있고요. 예,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예, 이쪽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예, 다리도 있고요. 아주 뭐 멋진, 예, 그런 곳입니다. 우리 여기 해피동에 우리 저 누님이, 누님이죠, 누님. 요 동네, 우리 동네 누님. 여러분, 가을 좀 만끽하세요. 예, 가을 아주 멋집니다. 너무너무 멋진 그런 가을이고요. 여기 지금 저 누님은 지금 곤드레 씨를 따고 계신 것 같아요. 곤드레 씨를 따고 계시면 보라색 꽃 보이시죠? 앞에는 이렇게 강물이 졸졸졸졸, 계곡물이 졸졸졸졸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는 해피동입니다. 해피동. 누님! 나 다시 돌아왔어. 컴백했어. 어? 이거 이제 끌고 가서 저거 안에 이제 뭐 또 일한다고. 아니요, 얼굴 안 보여. 걱정하지 마라. 누님 그 이쁜 얼굴이 안 보여서 내가 참 안타깝기는 한데, 어떡 할 수 없어. 얼굴이 안 보여. 저기, 이거 저기 온 동네에 누님 얼굴 나가면은 동네 총각들 청년들이 아주 그냥 난리 날 거야. 그럼 이렇게 이쁜 누님이 어디 계셔? 누님, 저 집은 누구네 집이요? 빈 집. 울산 계신다고? 원래 이 동네 사람이겠지요? 나간 지 오래됐어요. 울산 사신다고? 야, 저런 집을 좀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거든. 수리해서 와서 쓴다고. 저 우회 집이 관리한다고요? 알았어요. 내가 가서 또, 저 이런 집들을, 왜 그 귀촌, 이렇게 와서 좀 살아보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거 수리하려면 돈은 좀 많이 들겠다마는. 예, 우리 저기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안녕 한번 하세요. 야, 우리 누님 진짜 이쁜 얼굴을 못 보여드려. 진짜 아까 안타깝다, 안타까워. 아이래요. 아이래요. 이 사람들이 아주 후회 할 거야. 누님 얼굴을 못 본 게. 예. 곤드레가 올해 아주 씨가 많이 앉았네. 예, 많이 앉았어. 너무 좋지, 그지? 곤드레 씨, 야, 내 누님, 저기, 곤드레 씨, 내가 저기 필요한 사람 있으면 또 찾으러 올게요. 예. 예. 자, 우리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여기 해피동에 사는 미녀, 우리나라 최고의 미녀, 예, 누님이십니다. 자, 누님, 자, 안녕히 계세요. 한마디 하세요. 와, 꽃을 든 여자, 최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계속 가겠습니다. 예, 갑니다, 누님. 예, 우리 저희는 이렇게 동네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누님들하고 이야기도 막 나누고 그래요. 제가 여기 주소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집을 임대를 하는지는 제가 저 누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임대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 버들강아지. 버들강아지 아니죠, 여기. 얘가 뭐지? 버들강아지. 버들강아지는 아니죠, 얘가. 얘가 이름이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버들강아지는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간에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을 모르겠어. 예, 제가 다시 컴백했습니다. 예, 빈집. 예, 빈집입니다. 빈집. 예. 당장, 예, 수리해서 살 수 있는 빈집.
야, 이 빈집, 흙벽집, 흙벽집 수리하는데 수리비 좀 들어갑니다. 예, 전기 들어와 있고 수도 들어와 있고, 예, 아주 멋지죠. 예, 이 멋진 집. 예, 이 빈집에. 아, 이 빈집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시에서 귀촌 하시려는 분들에게 이 집이 좀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 탈출을 위하여! 여러분, 도시 탈출, 꼭 도시 탈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의 도시 탈출을 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는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